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제다의 전설, 우리 뭐 무쌍으로 나왔다고 해서 체험판을 받았어요. 제다 무쌍인가? 재미있는 게 이게 야상의 숨결에 하이라 전쟁을 다루고 있어서 야상의 숨결이랑 이어지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정식 발매할 때까지. 그래도 뭐 체험판이 나왔으니 사실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무쌍 시리즈는 뭐지? 진상궁 무쌍 이후로 해본 적이 잘 없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야생의 숨결이랑 좀 달라요. 점프키라든지 그래서 뭐 무쌍 시리즈는 해봤기 때문에 뭐 다 해본 건 아니고 한두 개 정도. 무쌍3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얘도 좀 단순해요. 점프키가 따로 없어요. 지금 B버튼을 누르면 백스텝을 하는데 누르고 있으면 달리고 A버튼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줄 수 있는데 얘는 못 줍네요. 그리고 X키가 원래 점프였는데 점프가 아니라 이건 뭐지? 피사기 키라고 해야 되나? 다른 키예요. Y 키가 공격 버튼이고 R 트리거는 지금 동작을 안 하고 RZ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 얘는 지금 화살을 쓰네요. 주목 버튼인 레프트 LZ 버튼은 그대로고 레프트인 L 버튼은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Y 버튼 한번 누르고 Z 버튼 계속 눌러주면은 뭔가 액션이 화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지? 야생의 숨결보다는 쉽죠. 버튼도 적고 그 다음에 뭐지? 뭐라고 해야 돼? 전투 스타일이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야숭의 숨결을 좀 오래 했다 하면은 불편할 수가 있는 게 저도 좀 야생의 숨결 오래 하긴 했는데 계속 점프를 생각하면서 X를 눌러요.
지금 레벨업을 했고 자 저기 지금 왼쪽에 깜빡깜빡 거리는 걸 잡아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트리거? 아이 트리거라고 해야 되나? 잡으면은 주목 버튼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냥 조금 어색하죠. 대신 단순한 거는 B버튼만 누르면은 회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편한 것 같아요. 주목 버튼은 지금 X 버튼에 스매시 기능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A 버튼을 누르고 떴는데 피사이기인 것 같아요. 여기 좀 많은 데서 A 버튼을 눌러서 역시 링크의 피사이기는 회전백이죠. 방패를 들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지금 뭐 300K 같은 게 400마리의 적을 죽였나봐요. 트리거 버튼을 눌러서 주목 버튼이 활성화됐고 스매시 특수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했던 열기 버튼이 Y인 걸 보니까 좀 다르네. 일단 좀 다르긴 한데 예전에 했던 그 뭐지? 바람의 지봉 느낌이 좀 나네요. 뭐 황혼의 전설도 그렇고 특수 효과를 쓸 수 있대 키가 활성화됐던 게 있었는데 야생의 종결에선 그게 좀 없어졌죠. 뭐 트라이포스 같은 2D 게임에서는 나오지 않는 건데 3D인 뭐였지? 시간의 오카리나 같은 거에서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오카리나에서도 스키가 있었나 싶긴 합니다. 빨리 깨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거점이 3개 남았는데 스매시가 활성화됐네. 지금 위에 파란색 게이지가 다 찬 게 거점 게이지인가 봐요. 거점을 깨야 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뭐지? 강제 이벤트인가 봅니다. 오프닝을 보셨으면은 뭐 특이한 가디언이라고 해야 되나? 알 모양의 가디언이 워프를 통해서 어디로 진행하는데 그게 과거로 그러니까 하이랄 100년 전으로 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인파가 지금 보이는데 할머니가 아니죠. 시퍼스톤을 링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니 가디언님이 눈을 뜨셨네요. 진도 지금 헤드의 진도가 엄청나는데 느낌상은 그 뭐지? 탑이 올라갈 것 같았어요. 지금 올라가네. 탑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다 무쌍은 미래를 바꾸는 무쌍인 건가요? 뭐 체험판이라 아마 초반까지만 진행되고 뒤는 안 될 것 같은데 체험판을 하다가 소프트웨어를 사면 그 이후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체험판이 원래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예전이라 좀 많이 다르니까 인파학회라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400K를 달성했고요. 방패타기가 뭔가 화려한 액션으로 바뀌었네요. 달리고 있을 때 피사기 버튼이 아니라 액션? 공격 버튼이 아니라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피사기는 지금 A 버튼으로 고정돼 있어서 딴 건 없어요. 공격은 X랑 Y 버튼인데 Y는 그냥 칼 공격 정도고 X 버튼은 스페셜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뀌는데 캐러셀도 지금 있네요. 지금 공격이 단순한 게 X를 누르고 X래 Y를 누르고 X를 계속 연타하면 뭔가 추가 액션으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X만 눌렀을 때는 아니지 Y만 눌렀을 때는 그냥 횡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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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입니다. 지금 X만 X래 Y 버튼만 계속 눌렀던 거고요. 왠지 여기도 코로모 였나? 대회가 나올 것 같은데 RZ 버튼으로 활 쏘고 여기 다 정리됐네요. 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뭐 R 버튼이랑 Y 버튼을 눌러라고 나왔는데 아까 시퍼스톤을 얻어서 그런가? 안 눌리던 R버튼이 활성화됐습니다. 빗살기 버튼도 활성화가 되긴 했는데 지금 적들이 적어서 쓰긴 좀 아깝네요. 무쌍은 캐릭터를 좀 직접 골라서 했던 느낌이 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사실 진상군 무쌍 한 것도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콘솔 게임 안 한 게 좀 진짜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위에서 스카이스워드 정도 했던 그게 한 3-4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스위치를
사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전까지 계속 폰으로 방탈출만 했었는데 달리다가 X를 누르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본 공격 키를 눌렀네요. 달리다가 X를 누르면 이렇게 방패 서핑을 즐기면서 적들을 때려줍니다. 이거는 공격하다가 방패 서핑으로 넘어간 건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뀌는 건지. 9대 Y 두 번, X 한 번이면은 바뀌는 건가 보네요. 보스 몹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기 몹이 나왔습니다. 에이버트 스타일이 됐었는데 한 방에 안 죽었네요. 뭔가 아이템이 새로 나왔어요. 거점 두 개를 지금 채웠고요. 뭐 파이어 위즈 로브가 나왔다는데 무시하고 그냥 거점으로 가겠습니다. 고블린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진 않은데 그 뭐지? L버튼? 방향 버튼 아래에 있는 십자키 위나 아래를 바꾸면 캐릭터를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링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인파인 것 같네요. 엑스는 인을 연습한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시작하자마자 뭐 700K가 나오는데 좀 신기하네. 하는 할머니인데 피사기 픽 피사기 키가 떠 있는 걸 보니 그냥 써볼게요. 뭐지? 세 개인을 모아 뭐 인을 피사기를 강화라고 뜨는데 링크랑 좀 다르네. 지금 X키만 계속 누르고 있는데 뭔가 순간이동해서 때리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링크는 검술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인파는 뭔가 비수라고 해야 되나? 네, 특화되어 있나 봅니다. 여러분,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는데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게임이 좀 불친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불친절한 거는 제다의 전설 1, 2가 제일 불친절해서 사실 엔딩을 못 봤습니다. 걔 두 개는. 대지의 기적은 제다의 전설 중에 못 해본 것 중에 하나인데 1, 2는 그냥 안 한 거. 대지의 기적은 DS를 사야 돼서 안 한 거. 차이가 있다면 1,2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돼지의 기적은 DS를 새로 사야 되니까 안 한 거. 그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레벨이 적기도 하고 해서 그런가
그렇게 뭐 재밌는 언론을 안 보여. 거점에 목을 했으니 링크한테 가겠습니다. 젤다의 전설은 퍼즐 푸는 재미인데 거점 회복이 안 된다 보네. 링크야 뭐하니? 이 위에 뭐 있네. 아, 여기가 거점이 아닌가 보네.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디 가야 되나? 파란색 카피 나온 거는 인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솔이 발생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쪽이 아니라. 이게 좀 많이 헷갈리네. 아, 얘들은 하이라이 병사네요. 리잘 보스들이 잔뜩 모여있습니다. 아이템은 뭐하는 데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L버튼을 누르고 Y버튼을 누르면은 위저드가 놓고 간 지팡이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아까 설명도 그렇게 뜨긴 했었는데 불마법을 쓰네요. 그러면은 아이스 리자드랑 그 썬더 리자드였나? 걔네들을 만나면은 만나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얻으면 번개 마법이랑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바링크인데 여기 커맨드가 X, Y, 아니 Y, X, X, X나 Y, Y, Y 뭐 커맨드가 잘 나와있네요. 인파도 강공격. 엑스 버튼이 강공격인가봐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인해수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보니까 왼 아래쪽으로 가나봐요. 지금 인파한테 이리로 가라고 지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가는 모양이니 링크를 조작하겠습니다. 링크는 뭐 바로 옆에 있는 Y 버튼으로 물음표가 나오는데 코로그가 나왔습니다. 야숨에도 코로그 보는 게 일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오자마자 망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링크도 링크가 화려하죠. 화이트 쏘고 그 다음에 지금 멀리 보이는 폭탄을 화살로 쐈고요. 모블린? 모리블린이 나타났습니다. 모블린을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다가 필살기 버튼을 사용했고요. 열심히 때리면 되겠죠 뭐. 아이스 메이커를 사용해서 벽을 세우면 들이받고 기절하네요. 돌격할 때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마리 더 있으니까 지금 L 트리거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눌러가지고 지금 집중을 한 모드고요. 숨에서는 회피 타이밍이라고 해도 지금 떴네요. 맞춰서 피하면은 러쉬 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스매시 타이밍은 잘 알겠는데 뭔가 떴네요. 열려있네. 바로 바꿔봤습니다. 인파는 액션이라도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피살기 게이지도 금방 차는 것 같아요. 석세스라고 뜨는 걸 보니 미션이 끝났나 봅니다. 3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카이라의 전투, 평원의 전투 미션을 클리어했고요. 22분 플레이를 했고, 뭐, 아이템, 전리 아이템. 획득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소재는 저걸로 뭐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조노 가디언. 나조노 토. 考えていても 全く 分かりそうに ありません. 스킵을 아까 계속 고민되는데 스토리를 보려면 스킵을 할 수가 없죠.
제다 공격. 미고토나 하타라키 되었다. 게임 제목은 제다의 전설인데 링크가 액션을 다 하죠. シーカーストーンに投影されたガーディアンのメッセージ。そこには自分がゼルダを救うため厄災のただ中から時間を遡ってきたのだと記されていた。 저 시대도 뭐 모스 보호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도대체 해변에 출현した 토의 조사. 고대 이부츠의 研究者である 플루아토 로베리 링크 하이랄의 기사 임파 하이랄의 집행부좌관 니 이제 게임 플레이어로 등록됐나 봅니다. 튜토리얼이 끝나서 그런가 이제 맵에서 뭐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나 봐요. 여긴 뭐지? 설국과 고향의 빛이라고 뜨는데 아이템을 건네 주니까 뭐 컴플리트가 되고 딸기 다섯 개를 받았어요. 인파의 뭐 하트? 하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트가 하나 돌아가네요. 공원도 시스템? 그게 몬스터 대책이라고 있는데 눌러보면은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뜹니다. 여기 밥솥이 깜빡거리는데 아이템을 건네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요리 습득에서 고기 쌈구이가 생겼네요. 칼라의 초가 모질라서 진행이 안 되고 검술 교실을 예를 했더니 링크의 공격 강공격 강공격 발음이 안 되지. 강공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검객 트리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뭐지? 리절포스 88마리밖에 못 잡아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쪽에도 뭔가 하나 있네요. 몬스터 대체 리절포스 코리가 모질랍니다. 종인의 계곡을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보면 무기장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기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13이고 얘 17이네. 지금 이 칼이 제일 센 것 같고요. 여기에도 17짜리 칼이 있네요. 뭐 옵션이 또 붙어있는데 요리 효과 없음인데 요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출격을 해보겠습니다. 체험판이라 금방 끝날 것 같아요. そして護衛役としてリンクを連れ、フルアたちの待つ古代研究所へと向かうが。 게임 로딩 시간은 채워줄 정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A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없네요. B 버튼을 누르니 위에 캐릭터가 걸어가는데 미니 가디언이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걸어가네요. 오른쪽 왼쪽을 누르면 방향키로 이동하면은 정보들이 바뀌네요. 게임 준비가 됐나 봅니다. 두 번째 미션을 하기 전에 오프닝 영상이 나오네요. 기기한테도 아나타를 쓰나 봅니다. 그나저나 인파의 키가 3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은데 현재 인파가 3분의 2 정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역시 링크님 기사에 오 패딩인가? 그 방패치기를 한 번에 해야 되네요. 역시 저 따위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레이저 패딩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엄청 넓네요. 처음부터 인파랑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나눠 있고요. 바람하면서 몰입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스매시에 뭘 봐도 인파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니까 밑에 목적지 같은 게 하나 두 개 떠 있는데. 마그넷 캐치가 추가됐다고 떴습니다. 링크도 마그넷이 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게이지가 차이 저희 또 게이지가 필요한가 봐요. 뭐라고 하지 그 쿠이타임 같은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방패 서핑이 제일 화려하네요. 링크는 별거 없습니다. 잘 어우 뭔가 폭탄에 건드렸나 본데. 몬스터가 좀 많았으면 비세기를 쓰기라도 좀 소원할 텐데 적당히 없어서 비세기가 아까워질 정도입니다. 와,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쓰고 전화를 해봤는데 전환이 안 되네. 비세기의 액션은 무조건 봐야 되나 보네. 바로 바꿔서 화려한 액션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사이기 게이지가 순식간에 차네요. 아까랑 좀 다른 게 분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많아졌는데 데미지 입히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링크랑 다른 게 뭐지? 링크는 돌진하는 적에게 아이스 뭐 벽 같은 걸 세워서 방어했던 거에 비해서 링크는 얼음벽이 아니라 마그넷 캐치로 아이템, 뭐지? 무기를 빼앗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가디언 나왔네. 일단은, 새로운 목적지가 나와서 이동을 하는데 가디언과의 접촉은 피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가디언이랑 싸우려면 뜨죠. 힘들어. 그러나 제다를 계속 버리고 있는데 괜찮은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 낚였네요. 여기도 가디언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지? 다음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미니 가디언님께서 뭔가 하셨나봐요. 일단 도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없을 테니까. 상자 같은 거는 그냥 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맵 상단 쪽이랑 오른쪽 부분이 지금 깜빡깜빡 빛나면서 뭔가 이벤트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나오는데, 일단 오른쪽 부분은 가기가 힘들어 보여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우, 죽을 것 같은데, 이때는 L버튼과 B를 누르면 사과를 보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를 바꾸면 링크가 알아서 피하겠죠, 뭐. 못 피했으면 뭐, 링크가 죽었을 것 같은데. 고블린, 머리블린이 침범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보니까 이 위쪽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라고 떠서 오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슬라임한테 맞는 걸 보면 컨트롤 실력이 형편없죠. 여기 뭐가 있는데 오라고 한 걸까요? 가디언? 인파라서 반응이 없는 건가요? 링크로 와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은 인파한테 가디언을 상대하라고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어, 젤다도 이제 플레이어가 되네. 일단은 시커스톤에서 나오는 아이템만 쓸 수 있나 본데요. 최강인 것 같기도 하고 최악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링크한테 위로 가라고 명령을 내려놓을게요. 제가 귀찮기 때문에. 아, 귀찮은 것보다는 젤다 브레이브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오. 뭔가 직접 조정하는 것도 있고 좀 다르네요. 저가 좀 적긴 한데 비싸기를 한번 써볼게요. 아, 사진에 찍힌 몬스터만 뭐 뭔가 공격하는 그런 비싸인 것 같아요. 강공력을 눌렀더니 얼음벽만 세워요. 얼음길이 계속 막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막고 있어서 조작 그만두게 해버리고
그래도 공격력이랑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죽네요, 죽어. 얼음 위도? 뭐지? 피사기 얼음 있는 것 같아. 너는 번개를 쓰지만 난 불을 쓸 수 있단다 라는 느낌으로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퍼스톤도 쓸 수 있단다. 피사이기를 다 죽어가는 내한테 쓴 것 같네요. 아까워라. 링크가 도착했을 테니, 어? 링크네. 링크가 도착했을 테니. 위로 올라왔고요. 어디야? 어떻게 갔대? 이쪽이 아닌가 본데. 어? 보물상자. 그냥 때려야지 뭐. 발굴된 가디언을 가동하라고 뜨면서 가동이 안 되네. 일주일 뭐 몬스터들 다 죽여야 가동할 수 있나 봐요. 인파를 부르고 링크를 본 거는 그냥 간단해요. 저기 미니 뭐지? 미니 가디언이 링크만 따라다녀가지고 제다가 저를 따라왔네요. 그럼 다시 한번 쟤한테 가면은 가동 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한테 레이저를 뽑아주네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 Y 버튼은 뭐지? 코르근님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이쪽은 길이 없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부술 수 있는 거면 다 부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페로세일 가디언은 가급적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무시하고 무시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두 번째 저기 막 마킹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응? 못 봤는데? 어디야? 이게 막혀있네요. 그런 게 최고니 돌아갈까 했는데 길도 잘 못 왔고 길은 이쪽에 열려 있습니다.
491, 500마리를 곧 찍겠네요. 찍었습니다. 아이템을 던지는데 미리 활 좀 쓸 거야. 근데 여기가 리저포츠의 무덤인가 봅니다. 사실 진짜 똥손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뭔 말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는 똥손이라 못한다 더 아시는 분이 좀 아니다 계셔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도 귀뚱으로 다니죠. 어우 번개네요. 제일 싫은데 마음에 안 들 때는 캐릭터를 바꾸면 됩니다. 가서 링크를 도와주지 않으렴. 파 다가 지금 다시 링크로 돌아왔고요. 피사기가 활성화됐습니다. 피사기를 써서 피를 반쯤 또 안 죽은 것 같은데. 발굴된 가디언을 가동하라는데 어딜까요? 위즈로드밖에 안 보여요. 저만 어지러운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을 솔랬더니 도망갔어요. 맞아라. 번개도 맞으네. 번개는 시야에도 안 막히네. 스매시가 바로 떴습니다. 가디언이 어디 있을까요? 가디언을 깨우라는데. 이 위쪽에 있네요. 깨웠습니다. 공격 준비가 다 됐다고 하니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디언을 이끌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봅니다. 어떻게 피하라고?
사과를 하나 먹었고요. 여기가 목적지인 것 같은데 가디언 뭐 알아서 따라오겠죠. 앞에서 따라오는 가디언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벤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디언을 쓰러뜨리라는데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캐릭터를 바꿨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쯤 알아서 페러서일을 켜줍니다. 정지를 시키고 인파도 불러주겠습니다. 너도 와서 싸우렴. 피가 모질라 보이는데 하트? 오, 점프했다가 내려치는 능력이 꽤 매섭네요. 캐릭터를 바꿔줬습니다. 여기가 어딜까 싶긴 한데 링크한테 다시 바꿨고 제이다로 다시 바꿨습니다. 목숨 보존은 알아서 해주겠죠. 다가 나오네요. 제자로 멈추고 어? 멈췄는데 움직입니다. 제자로 멈추 제자가 이제 링크로 멈추고 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계속 어딘가로 가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드디어 잡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클리어를 했고 아이템이 나오네요. 지금 한 시간 정도에서 우리 이벤트 영상까지 보고 오늘 방송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가 키가 커졌습니다. 적응이 안 되네요. シーカーストーンを含めた古代遺物の力を増幅させる機能はその技術の一端に過ぎません。なるほど。だから私たちまでシーカーストーンの機能を。その効果はウィーラが想像もしないインフォメーション。情報が眠っている。ベリーヌ 박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영어를 섞어 쓰네요. 프루아는 정말 적응이 안 되는데요. 記録されていた牛をいくつか取り出してみたよ。これは、まず間違いなく薬剤復活直後のハイラル城と言っていいね。内部から情報を取り出したはいいものの、その大部分が破損しており。ですが、今後解析を進めればまた何かわかるかもしれません。 그래가 약사가 復活した後 하이랄의 모습. こうなってしまったら もうハイラルを救うことなど これまで考えてきた対策のみでは足りないのでしょうか。 もしも 薬剤を封じ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 いえ、 絶対に防がなければ。 제다의 결심. 약사의 가논을 封印する 타이마의 剣と 하이랄의 姫가 야구스という 封印の力. 그리고 각지에 掘り出された 연신銃의 力가 不可欠だった. 다만 타이마의 剣の 眠る 코로브의 森は 魔物の手に落ち、ハイラルの姫であるゼルダの力もまだ目覚める兆しがない。元凶を憂えたハイラル王は急ぎ四神獣のクリテを。 영상이 엄청 길네요. 得体の知れぬ異物を連れ歩くつもりか。 이 대목은 야순에 보면은 하이랄 왕의 일기 같은 게 있는데 후회하는 글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다가 플레이에 추가됐다고 알리며 하이랄 맵에 사신수의 위치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 미션들이 찍힌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